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35평 아파트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현관,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세탁실까지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안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방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 마이너스 몰딩을 채택을 해서 여기 어떤 몰딩을 댄 게 아니라 보시면 전체적인 면을 일자로 맞추는 이런 형태를 채택했다는 거 아마 거실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마감은 자주 할 수 있는 마감은 아니에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고객님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럼 이제 도어를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32평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방이 굉장히 크게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역시나 안방이 굉장히 크게 설계되어 있었고 실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여기 평상 만들어 놓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발코니였는데 발코니는 이제 저희가 공사할 당시부터 이미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설명드릴 구간은 여기는 안방이긴 하지만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주무시는 공간, 그 다음에 평상, 그 다음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문 열고 바로 딱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제 침대를 사용하지는 않고 바닥에 요를 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번에 특별히 제작한 원목 평상에서도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저 평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침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많이 계신 고객님이어서 원래는 좀 이렇게 원목으로 다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케아 제품이 어떤 기능적인 것과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집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빌리 책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화장대고요. 화장대와 더불어서 상부에 거울까지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화장대 하부는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고객님께서 짐을 넣으셔서 자세히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냥 옆에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을 열면 여기를 이제 약간의 지지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의자 하나만 놓게 되면은 앉아서 화장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게 됩니다. 우선 이 제품이 중간에 이제 고객님께서 구입 여부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화장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역시나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혹은 고데기 이런 걸 활용하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급하게 공사 중간에 이곳에 콘센트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한 구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역시나 여기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었고 제가 세탁실 부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기역자 벽은 외부에 접한 벽입니다. 실제로는 발코니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실내고 이 공간은 실내라고 보긴 어렵지만 준실외라고 보셔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이렇게 실내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부에 접한 이 벽체에 충분한 단열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벽체로서 힘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발코니 벽은 이렇게 굉장히 얇죠.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기존 벽체에서 보시면 기존 벽체가 약 한 10cm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샷시 하나 들어가는 이 정도 공간에서 지금 보시면 추가적으로 약 20cm 이상을 보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세탁실에도 설명드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항상 하자가 생기는 이유는 제대로 벽체와 바닥과 천정에 대해서 보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준 외부인 공간을 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정말 단열 공사를 철저히 해주고 구조로서 벽체 구조로서 힘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다 단열을 해서 공간을 아주 아늑하게 잘 만들어 드렸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역시나 멋있게 제작해 보려고 노력했던 이거는 평상인데요. 이 평상 같은 경우는 용도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평상으로서의 용도도 있지만 실은 이것은 수납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수납이라고 한다면 아마 약간은 이제 이미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보여지시는 것처럼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제가 하나는 폴딩 형식으로 위로 열리게끔 하고 하나는 서랍 형식으로 열리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평상에 들어간 이제 나무는 완벽하게 다 원목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목의 소재는 지금 외부는 오크로 제작을 했고 내부도 원목 스프러스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평상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제 딱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쪽 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앞쪽을 열릴 수 있는 서랍형으로 배치를 했고요. 이쪽은 서랍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열리는 식의 폴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수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닫더라도 밑에 댐퍼가 닫혀서 무게감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천천히 닫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밑에 공간이 얼마나 깊으냐면 이게 잘 나무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예, 약 32cm의 실내 면적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곳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죠. 내부든. 그리고 이 평상을 제작할 때는 100% 다 원목으로만 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표현은 안 되지만 이 원목 마감은 최종 마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소재의 어떤 퀄리티가 가늠이 되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보들보들합니다. 사람 살처럼.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 제작한 건 아니고 공방에 의뢰를 해서 공방에서 100% 제작해서 온 거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분명한 건 이 현장에서 제작한 원목과 공장에서 제작해온 원목의 느낌은 너무나 다른데 이 카메라에는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수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지시나요? 굉장히 깊은 서랍이 총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평상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비쌌어요. 왜냐면 나무도 좋은 걸 썼고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왜냐면 사람이 올라가서 위에 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강한 나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내부 보이지 않는 아까 제가 싱크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면까지 전체 다 원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 같은 경우는 수납하면서 앉으실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평상을 제작을 해봤고 제작 비용은 웃음건 주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여기는 이제 천정형 에어컨도 같이 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천정형 에어컨 매입하면서 약간 고민했던 거는 바로 조명에 대한 부분인데 천정형 에어컨이 매입이 되면서 여기는 조명을 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명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4인치 천정등을 이렇게 3개씩 매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15층이지 않습니까? 15층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평상을 또 한 5cm 정도 되는 공간을 올라가면 혹시나 여기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되도록이면 건물 외부에 외부 쪽에 난간을 하기를 권장을 드렸었는데 난간보다는 아예 도어를 기본적으로 좀 덜 열리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도어 열었던 것처럼 여기서 제가 아무리 이쪽 끝으로 열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샷시 설치할 때 스토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샷시 하부에 스토퍼가 이렇게 달리면 저쪽에서 이렇게 문이 닫혀서 오더라도 더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여기 이제 이렇게 피스만 박으면 이 조절을 앞뒤로 하는 거에 따라서 열리는 도어의 어떤
총 그 양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난간 같은 거를 하지 않는 대신 실제 여기를 난간을 하면 저희가 이런 막 뷰가 되게 좋은데 뷰가 다 이런 난간 살로 가려지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예 도어 자체를 본질적으로 조금씩 열리게끔 하면 아예 떨어지거나 하는 혹은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뷰를 유지하면서 또 뭐 비용적인 부분도 크게 추가되지 않으면서 해결했던 하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드레스룸 이제 들어갈 텐데요. 드레스룸 역시나 여기 원래 있던 공간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굉장히 넓은 넓은 형태의 안방이었는데 여기에 가벽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이 안쪽 공간이 드레스룸이 된 거고요. 현재 고객님께서 짐들을 일부 넣어놓으셔서 내부를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건데 우선 들어가면 바로 이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미닫이 도어로 설치를 했고요. 되도록이면 안쪽 공간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안쪽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도어 상부에 유리를 설치했고 역시나 전체적인 이 현장에서 썼던 모류 유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닫이 문을 이제 이렇게 열면 네, 미닫이 도어가 완벽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내부 이제 그 드레스룸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 측면에는 이렇게 그 스타일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즘은 뭐 스타일러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타일러가 들어가고 스타일러조차도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붙박이장 일체형으로서 붙박이장 제작 시 하나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드레스룸 안쪽 공간을 이제 항상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고객님들이. 제가 권장드리는 건 보통 70에서 80을 권장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볼까요? 네, 68cm 정도인가 680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 정도 되는 등치의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여기 보시면 상부에서 옷을 꺼내거나 옷을 뭐 입거나 하는 거에 대한 뭐 큰 불편함을 느끼진 못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만약에 지금 전면부에 거울이 없었다면 상당히 답답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이런 디자인을 할 때는 전면벽 같은 경우는 꼭 거울을 제한을 해드립니다. 워낙 협소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개방감도 가져가고 기능적인 거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번에 보완을 한 거는 바로 이 환풍기입니다. 다행히 이쪽 벽 뒷벽이 외부여서 여기에 코어 작업 하나를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 순환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원래 기존의 이제 방이었던 공간을 벽으로 나누다 보면은 실제 이 안쪽에서 옷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그 냄새를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천정에다가 벽풍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현풍기가 벽에 천정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벽용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벽용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벽용 환풍기는 이렇게 이 사이사이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구간도 조금 더 저희가 이번에 보완을 했고 역시나 이제 보여지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서랍 중간에 이제 이런 서랍들도 다 배치를 했고 바지걸이 이런 부분 당연히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 이런 부분들을 다 설계를 했고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서랍들, 그 다음에 하부도 서랍, 되도록이면 손잡이는 없이 이 도어의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어서 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드레스룸은 간단히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안방 욕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가 구강구간별로 촬영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우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고객님에게 여쭤봤을 때 안방 욕실에서는 샤워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 타일이 천정까지 꼭 붙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시면은 이제 허리선 정도 바닥에서 약 한 1200 정도 높이에서 타일 마감을 하고 상부는 이렇게 페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타일과 도장 마감을 겸하는 이런 디자인을 했을 때 실제 똑같은 아파트 인테리어지만 조금은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포인트로 거실 욕실에 사용했던 것처럼 이 집 하부에도 이렇게 스페니쉬 타일을 시공을 해서 약간의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쭉 한번 보실게요. 공간이 정말 좁아요. 지금 제가 이 촬영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 좁은 공간이지만 이뻐서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이 자변기 상부에 액자 같은 거 하나 딱 이쁘게 걸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화장실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악세사리적인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세면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케아 제품을 썼어요. 이케아에 있는 제품 중에 굉장히 이게 폭이 소형인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가늠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역시나 한번 보시면 27cm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소형인 세면대고요. 뭐 실제로 내가 이렇게 손을 씻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에다가 기본적으로 뭐 컵이나 비누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하부도 수납 공간으로서 보시면은 하부도 수납장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수건이나 타올 같은 거 걸 수 있는 거리도 있고요. 세면대 소개하면서 바로 하부 보면 혹시 바닥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 빠지는 공간이 혹시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채택했던 이제 육가인데요. 보통 바닥 타일 바닥 부분에 물 빠지는 것을 육가라고 하는데요. 이 육가도 실은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제 물이 빠지는 공간이어서 이렇게 스텐 느낌을 낼 수도 있고 타일 마감을 할 때 지금처럼 타일을 잘라서 이렇게 문양을 맞춰서 넣게 되면 실제 물 빠진 데가 어딘가 싶은데 요 이제 사이사이로 물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보수도 굉장히 용이하고 고급스러운데 가격이 조금 무섭습니다. 저런 이제 유가 하나가 한 6-7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좀 고객님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신다고 하면 실제 욕실 인테리어 하면서도 좀 퀄리티를 많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고 안방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기회가 되시면 꼭 욕실이 두 개 있는 집은 하나는 전체 타일로 하고 조금 사용성이 적은 공간은 이렇게 페인트를 좀 섞어서 더 특별한 화장실을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방, 리스룸, 그 다음에 안방 욕실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